자, 계속해서 All the dialogues, 모든 대화문들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1A-1. 자, 보이와 거울의 대화라는 거 일단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남자아이가 먼저 말합니다.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the flood? 넌 봤었냐? 홍수에 대한 그 뉴스를 flood 하면 홍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홍수에 대한 그 뉴스 봤니? 그랬더니 Yes, I did. 그래, 나 봤어.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 A lot of people lost their homes.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그들의 집을. 오케이. 뉴스에서 말하기를, 이런 뜻이겠죠. 뉴스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잃었다는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some money. 나의 동아리에서 보낼 예정이다.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모금을 할 얘기, 모금하다라는 표현 기억나시면 좋겠죠. 오케이, 밑에 바로 나오네요. How can you do that?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니? 어떻게 할 건데 말이죠. How can you do that? Are you going to raise money? 너는 모금을 할 예정이니, 너희들은 모금을 할 예정이니, 앤디야. 남자의 이름이 나오네요. 앤디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 모금할 예정이야. We are going to make pencil cases. 우리는 필통을 만들 예정이고, and sell them. 그것들을 팔 예정이야.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지 알죠? 형광펜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아. 자, 남자애가 말하는 거, Did you watch? 과거 시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죠. 과거 시제 질문이네요. 의문문이네요. The news about the flood. 홍수에 대한 그 소식을. The news about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뭐뭐에 대한 소식을 너는 봤니? Yes, I did. Did에 대한 얘기. They said. 여기 생략된 말 있고요. A lot of people lost.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제. 여기 said의 생김새와 lost의 생김새 두 가지를 가지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Their homes. 그들의 가정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이 말했어.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죠. 의도 말하기겠죠.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some money. 나의 동아리가 보낼 예정이다. them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some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some인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인지, 그리고 some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약간의 돈이란 표현이 되면 되겠죠. Okay, how can you do that? 너희들은, 자, 방법 묻기죠.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니? do that 대신에 올수 있는 표현이 뭐냐? do 대신 뭐 대신 왔냐? how can you, 뭐뭐뭐뭐.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니? 그 다음에 또 의도 묻기죠. are you going to, are you planning to raise money? 모금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모금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그래, 모금할 계획이야. We are going to make 만들 계획이다. Pencil cases. 뭐 계획 말하기죠. 그다음에 필통을 만들 계획이고 and sell them. and하고 sell 사이에 뭔가 생략됐고요. them이 뭐 대신 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부터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선생님이 이런 설명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에 대한 소식할 때 이런 표현인 거죠. The news about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소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고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 about을 사용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뭐뭐에 대한 소식이니까. The news about 뭐뭐, the news about the flood. 홍수에 대한 소식을 너는 봤니? 뉴스 봤어? 자, 이 did를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동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동사 대신 왔는데 did니까 과거형 어떤 과거형의 어떤 표현이겠죠? Yes, I watched. 그 다음에 뭐 the news about the flood는 안만 길어봤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더 뉴스는 S가 붙었다고 해서 복수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라는 단어가 자체가 소식이란 뜻을 갖고 있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it이 되겠죠. Yes, I watched it. 그래, 난 그거 봤어. 그 다음에 뉴스 하는 사람들이 말했었다. 여기 생략된 말은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뜻인데 목적어 자리라서 생략됐죠. They said that a lot of people lost their homes.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 said 하고 여기에 did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lose의 3단변신 중에 lose, lost 중에서 두 번째 lost니까 여기도 또 did가 들어있어서 said 하고 lost를 보고 시제 일치라고 하죠. 그다음 a lot of 바꿔 쓸수 있는 건 people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이거는 many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ey said that many people lost their homes. 이거와 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계획 말하기. My club is going to send. 나의 동아리가 보낼 예정이다. Them은 뭐 우리말로 하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을 배웠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란 표현을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하고 who lost their homes 뒤에다가 조금 더 붙일 수도 있겠죠. Homes. Because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말고 because of the flood 이런 말을 넣으면 홍수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가 되는 거죠. We are going to send the를 붙여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앞에 the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까 그거 더죠. 그래서 My club is going to send the people who lost their homes because of the flood가 됨이 된 거죠. 홍수 때문에 그들의 집을 잃어버렸다였는데 얘 때문에 잃어버린. 자, 이게 무슨 격인지 살펴보면 주격이죠.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은 할수 없지만 대수로 바꿔 쓸 수는 있겠다. My club is going to send the people who lost their homes because of the flood some money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send them some money에서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수여동사 사용식이죠.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요. 이걸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뭐가 되겠다? My club is going to send some money. 그 다음에 뭔 them, to them이 되는 거죠. 형식 전환할 때 send 동사는 give처럼 간접 목적어 앞에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My club is going to send some money to them. 그 다음 some은 지금 not도 들어있지 않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니까 일반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고 money가 셀수 없는 명사니까 이번에는 A little money 하면 되겠죠. 약간의 돈.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a little money. 약간의 돈을 보낼 계획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니? 라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대수로 처리한 거죠. How can you Send them some money인 거죠. How can you send them some money? Send them some money 대신에 do 대시라는 또 대동사죠. How can you send them some money? 그들에게 어떻게 돈을 보낼 수 있니? 그 다음에 계획 묻기. Are you going to raise? 아까 전에 선생님 깜빡했는데 이거 계획 표현이니까 going 대신에 planning을 써도 되겠죠. planning. Are you planning to raise? 마찬가지 계획이니까 플래닝이죠. Are you planning to raise some money? Raise money. 모금하다라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암기해 두시고요.
웨이즈의 다양한 뜻 들어올리다 그 다음에 모금하다 중에서 모금하다는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그랬더니 계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들 계획이고 팔 계획이다니까. and하고 sell 사이에 생략된 말은 we are going to, we are planning to가 생략됐죠. We are going to make 동사 1번, we are going to sell 동사 2번 전부 다 계획에 해당되는 동작이니까, 동사니까. We are going to make and we are going to sell. 만들 계획이고 팔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서 필통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댐은 더 펜슬 케이스 대신 맞죠. We are going to sell the pencil cases. 필통을 판매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던 것 같고, 남자아이 앤디가 여자아이한테 홍수에 대한 뉴스 봤냐고 물어봤죠.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the flood? 그때는 Yes, I watched it. 그래, 그거 봤어. 그 뉴스 봤어. 그들이 말하기를 That a lot of people lost their homes.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잃어버렸다고. 이재민 발생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이재민. 제자가 이재자가 아니네요. 홍수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앤디가 동아리가 있는데 무슨 봉사 동아리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계획을 세웠죠.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some money. 돈을 보낼 계획이다. 돈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낼 수 있어? 라고 여자애가 물어봤더니 물어보면서 혹시 모금할 계획이냐, 앤디야? Are you going to raise money? 그랬더니 모금할 계획 맞고 어떤 식으로 모금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통 만들어서 판매 수익금을 이재민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 요런 것까지 나오네요. 선생님 매니만 얘기했는데 바꿔 쓸수 있는 게 lots of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전에 뭐 설명한 적 있냐? number of하고 기억나십니까?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하고 비교해서 설명한 적 있죠? 둘다 뒤에는 복수명사,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공통적인데, number of books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까? 이거는 many books하고 같다 했어. number of books는 many books라고 했어요. 그래서 a number of books와 같은 이런 표현이 a number of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복수형 동사랑 어울린다고 했죠. 하지만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뭐뭐의 개수, 뭐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개수기 때문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a number of가 many의 뜻인데 거기서 number를 좀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a great number of 하면 뭐 이거는 뭐 so many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 many, a great number of. So many 정도의 느낌이 a great number of. 그냥 a number of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plenty of라는 표현도 많은 표현이라는 거, 요거 설명 괜찮으니까, 좋은 설명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be going to도 설명 나왔고, are you planning to do, will you, do you plan to, do you intend to, 뭐요 설명도 괜찮네요. 의도 묻는 표현, 의도나 계획을 묻는 표현 가장 기본적으로 are you going to do, are you planning to do, will you do, do you plan to do, do you intend to do, intend 의도하다라는 뜻으로써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raise의 뜻이 들어올리다가 아니고 raise money. 그 다음에 뭐 sell the pencil cases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아이가 얘기합니다. 보이가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 시제에 넌 봤었니? Did you watch? 무엇을? The news 말이야. The news는 뉴스인데 어떤 about the flood?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the flood?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the flood?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래, 나는 봤었어. 그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그들의 집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Yes, I did. 그들이 말했었다. They said. 그 다음에 that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people이 뭐 해버렸다? lost 해버렸다. a lot of people lost. 바꿔 쓸수 있는 거. lots of people, plenty of people, many people, a great number of people lost their homes. Yes, I did. They said, a lot of people lost their homes. 예, 그랬더니 이제 앤디가 말하죠. 앤디가 말하기를 나의 동아리가 보낼 계획이다.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했습니까? 봉사 동아리에서 성금을 이런 걸 보고 성금이라죠. 성금을 보낼 예정이다. 또 선금 아니고요. 미리 돈 주는 거 말고요. 성금을 보낼 예정이다. 그래서 계획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 보이가 말하기를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a little money, some money.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some money.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궁금해하죠.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수 있니? 너희들은 모금할 계획이니? 모금하다 통째로 알아들어 있고 계획 묻기 표현이죠. 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How can you do that? 오듯이 왔다. 그들에게 돈 보내는 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How can you send them some money? Are you going to raise money, Andy? 하면 되겠죠. How can you do that? Are you going to raise money, Andy? 그랬더니 맞아. 그래서 우리는 만들 계획이다. 무엇을 패 필통을 그리고 팔 계획이다. 그것들을 여기는 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생략됐었죠. 계획 말하기 엔드로 연결해 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맞아. Yes. 우리는 만들 계획이야. We are going to make 무엇을 pencil cases를 and we are going to sell them. Yes. We're going to make pencil cases and sell them. We are going to sell them.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었죠. 자, 그 다음 부분, Conversation B 부분입니다. Conversation B에서는 칼과 지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